먼저 사운드 테스트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 화면의 빈 슬롯에서 A와 C 버튼을 동시에 누릅니다. 효과음과 함께 사운드 테스트 모드로 넘어가며 BGM 효과음 음성을 재생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코어 랭킹 모델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사이트 화면에서 B 버튼을 누른 채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효과음과 함께 랭킹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게임 비기는 6버튼 컨트롤러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한 비기입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방향키 아래와 오른쪽 A와 Z버튼을 누른 채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유지한 상태에서 빈 슬롯에 스타트 버튼을 누릅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메뉴가 뜨면 세이브에 커서를 둔 상태에서 모드 버튼을 누른 채 세이브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스테이지 선택이 가능한 메뉴가 뜨며 방향키를 오른쪽으로 누르면 디테일하게 장소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아이템을 얻는 방법입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방향키 위 오른쪽 A와 Y 버튼을 누른 채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유지한 상태에서 빈 슬롯에 스타트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아이템을 확인해보면 모든 무기와 아이템, 정령석을 가지고 게임이 시작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5초 안에 게임의 엔딩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방향키 아래와 왼쪽 A와 B, Z 버튼을 누른 채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유지한 상태에서 빈 슬롯에 스타트 버튼을 누릅니다. 이번에는 게임 속 공수와 숨겨진 장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치즈를 무한으로 얻는 방법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방법일 것 같은데요. 게임 초반에 튼튼님을 만나게 되는데 대화가 끝난 후 상자를 열면 치즈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아이템은 집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다시 생성되어 있어서 무한대로 치즈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게임 초반에 레벨 로가다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을에서 서쪽으로 이동한 후 앉은 상태에서 다리 밑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불기둥에 몸을 닿게 해서 게임 오버를 시키고 다시 밖으로 나와서 지상의 적을 대시배기로 공격합니다. 하트가 나오면 먹고 다시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사망합니다. 다시 살아난 후 몬스터를 잡으면 하트가 또 나오기 때문에 같은 방법을 반복해서 레벨 로가다를 하시면 됩니다. 숨겨진 장소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필요한 준비물로는 4차원의 세계의 열쇠와 쉐이드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끝났으면 서쪽 끝의 해변으로 이동합니다. 해변에 도착하면 쉐이드의 메디테이션을 이용해서 숨겨진 워프 포탈을 찾은 후 팔찌에 빛을 쏴서 워프 포탈을 오픈합니다. 워프 후에는 적들이 둘러싸여 각오하기 때문에 워프 전에 전투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게임 중에 상자가 나오면 한 개도 파괴하지 말고 진행하시고요. 스테이지 끝에 도착하면 오른쪽 워프 존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한 장소에서 상자를 열면 무한 폭탄 화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